그 아파트도 태어난 지가 한 10년 안쪽이야. 화장실을 일단 먼저 저 손을 봐야겠더라고. 난 이거에 눈이 가네. 나 샤워기 저거로 해야겠네. 이거 좋다. 어, 너무 예쁘다. 난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. 조그매도 왠지 그냥 호텔스럽게 뭐 이런 거지. 근데 창이 요만해요. 네. 변기 그 좋은 거 그 고르는 방법이 있나? 들어와, 들어와. 어, 지금 막 들어와도 돼요? 어, 그럼. 여기 화장실 같은데요. 그렇지. 그럼. 강아지로 따지면 내가 여기서도 마킹하고 저기에다도 마킹하는 거야. 그럼 내가 동생이 마킹을 한번 하고 가야겠네. 네가 왜 마킹을 해? 내가요, 원래. 야, 아직까지 내 안에도 한번 안 써봤어. 하지라고.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. 왜 네가 여기에 주저앉으려고 그래? 알겠습니다. 얘도 훌륭했어. 이거 봐. 이 화장실 딱 보는 순간 오빠 미안한데 여기서 월세 살아도 돼요. 그 정도야. 아. 진짜 그러면 살아도 되는. 아니 아니 안 돼. 뭐야 뭐야. 이거 봐 이거 봐 좋은 날에. 야 그냥 맨발로 들어가네. 단지야? 아니 아니 안 돼. 그 상렬이 오빠 그 화장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수면 내시경 좀 해줘봐. 오케이 오케이. 벽이랑 여기 선반이랑 다 따로따로잖아요 지금. 어 예전엔 이랬어.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다 되게 그리고 타일이 하나하나가 엄청 커요. 와 이게 되게 커. 그래. 한 면이. 그렇지. 이렇게 큰 타일로 전부 다 색깔을 통일감을 주고 같은 타일로 하니까 바닥까지 전부 다. 일단 사람이 그냥 편안해지는 거야. 자라울에도 잘 수 있어. 그 정도야. 월세 가능? 아니 아니야 안 돼, 안 돼. 약간 좀 울리는 감이 있었는데 반응 처리도 되나 봐. 여기서 소리를 먹더라고. 그런 것 같아요. 웡웡 울리질 않잖아. 또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드는 게 이거. 맞아. 우드. 나무. 50대 솔로로 이 넓은 집에 혼자 사시잖아요. 그럴 때 이렇게 약간 노란 불빛과 이런 우드 그리고 베이지 톤 좀 따뜻한 느낌을 이렇게 한껏 살려주는 화장실이라서 너무 좋은 거. 맞아. 그러니까 너무 그 화이트 컬러 말고 따스운 느낌. 평소에 보일러도 잘 안 떼시죠 집에서? 뭐 그러니까. 혼자 뭐 뗄 일이 있어. 어. 언제 사신 거예요 이거? 이거 나랑 나이 비슷할 거야. 이게 뭐야? 그래서, 여기서 너무 나 이거 안 눌렀어 여태까지. 여기 불을 좀 끄고 약간 이렇게, 이렇게 노란 불로. 아, 야. 이거 너무 좋아. 아, 야, 너무 예뻐 날에. 보여. 아 이거를 해지 말고. 그니까. 아 이걸 꺼버려야겠네. 이게 헐 났네. 이게 너무 샤워할 때. 그니까. 와. 너 얼굴이 약간 게 나빠야. 그러니까 내가 끝나고 맨날. 그러니까 너도 동의한 게 내가 이뻐 보이는 게 중요하다. 그렇죠. 근데 나도 봐봐. 이 봐라. 지금 불 오프했지. 네. 그래도 멀쩡해 보여. 자, 꺼. 끄는 게 나. 안 되겠다. 와, 끄는 게 나. 왜 너무 잘생겼어. 너무 잘생겼어. 그치, 그치. 안 돼. 조명빨이야. 여기 배관 봐라. 어? 그냥 배관 자체가 애가 그냥 응? 로봇 태권브이 아니야. 쓱 봤을 때 벌써 든든하잖아. 그러니까. 안 보이는 데가. 신기하네. 이런 데 봐봐. 이거 한땀한땀 응? 이게 중요한 거거든. 진짜. 우리가 얘기하는 이 겉도 중요하지만 이 속 안, 이 내장기관이 중요한 거예요. 그럼 뭐 이렇게 물 같은 거는 잘 나와요? 나오지. 어떻게 해야 돼? 안 써봤구나. 안 써봤구나. 이 물줄기가, 응? 이봐라. 아리수가 참 이쁘지 않니? 이게 어딜 타고 나오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기분이 달라지는 거야. 기분이 좋잖아. 응? 지난번에 우리 얘기했던 요거 타고 내려오는 거. 그러니까. 이거 흔들면 휙 도는 거 이거구나. 회오리 방식으로. 응? 네네. 더 완벽해지는. 이건 뭐, 우리끼리 얘기인데, 대포 한 잔 먹고 들어와서, 여기서 하루 반을 잤어, 앉아서. 별게. 여기서 찜질만 이제는 새로 하신 거예요? 그럼 여기서 다 한 거지. 아, 진짜? 데뷔인 거야. 아름답게 어? 잘 내려간다. 그렇지. 아, 근데 은근히 시원하게 잘 내려가네요? 맞아. 아,
맨 마지막에 석션 좋잖아. 뭐야, 너무 좋다. 여기 물 안 나오면 이걸로 하려고. 클렌징을. 진짜? 아! 물 한번 틀게. 물 한번 봐봐. 나도 틀고 싶더라고. 딱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개소식 하는 거야, 개소식. 여기 이게 버전이 딱 있잖아. 딱 버전. 어머. 어? 아, 어. 이렇게 해서. 이렇게 하면? 밑으로 내려오고. 쑥 틀어. 아! 자, 밑으로. 자. 어딨어? 아! 자, 밑으로. 그리고 요거. 아, 대박. 와, 수학 좋다. 좋잖아. 수학 좋다. 딱. 야. 어? 기분이 좋잖아. 네, 세 가지 방식 중에 뭘 제일 많이 써요? 나는 저기 센서. 이거. 아, 이거. 아무래도 이거 많이 쓰지. 이거 하면서 솔직히 이거 하죠. 입에다가 물 한 번. 아, 이건 당연하지. 그쵸? 당연히 해주지. 혼자 사는 사람들은 왜 누가 긁어줄 사람이 있잖아. 그러니까 샤워하면서 이거를 긁는 거야. 아, 어? 진짜. 드라마 이런데. 여기 4번, 5번, 척추 뭐 이런데. 이건 샤머니즘이 아니야. 그냥 예전서부터 얘기가 내려왔던 게 뭐냐면은 화장실이 깨끗해야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. 이런 얘기가 있어.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한번 어떤 분이 김포 가면 앞으로 상여시 엽전 많이 벌 거라고. 근데 나는 화장실을 고칠 줄 몰랐지. 이렇게 저 귀한 사람들 만나서 내가 화장실을 싹 환기하게 된 거지. 어쩐지 요즘에 너무 바쁘시잖아요. 뭐 많이 바쁘지. 다른 방 화장실도 있죠? 있어. 욕조 있는 데도 있잖아요. 욕조 있는 데 있지. 거기는 어떤지 궁금해. 아, 저기 웬만해서 내가 이거 최초 공개인데 아, 절에서 화장실을 그래도 고쳐야겠구나. 이 생각이 드는 거야.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지만 아이야, 화장실 고칠 바에는 마루 고치고 벽지 바르고 이게 낫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. 좋은 날에 때문에 야 좋은 거 알았네. 이거. 그러니까 이렇게 씻으세요. 이렇게 그럼 기분 좋잖아. 여기 한 번 더 누르면. 아니야, 나 이거보다도. 그러니까 이게 더. 얘가 안정적. 제일 노란 거. 그래. 그러니까 요거. 좋아 좋아. 무드 등처럼. 너무 좋잖아. 나는 10점 만점에 10점? 왜? 굿. 아 정말이야? 10.5점. 너 혹시라도 너 화장실 너 바꾸려고 그러는 거야? 아니요. 뭐 저는 전세라서. 아, 그러면 안 돼. 바꾸면 안 돼. 못 바꾸죠.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, 구독, 댓글,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. 얼른 좀 벌려주세요. 예.